우지라이 선수의 타석으로 7회초 공격 출발합니다. 뒤로 가는 파울. 절도 있는 동작으로 한준영 선수가 피칭했습니다. 뭐 오늘 이번 대회를 보더라도 네. 외국 선수들 보면은 사실 18세 이하가 맞는지 네. 정말 그 의심이 갈 정도로 상당히 그 다시 한번 그 네. 생년월일을 확인하게 만드는 그렇죠. 껑충 뛰면서 잡아냅니다. 바깥쪽 승진 보시죠. 아우 마음껏 뿌려봤어요. 한준영 선수가 예선 경기 때와는 좀 다르네요. 예. 상당히 밸런스도 좋고 사실 그 예선 첫 경기에서 그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쫓기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 이닝 교대되면서 우리 선수들끼리 스스로 집합을 하면서 한번 네. 팀워크를 다지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었고요. 하준영 선수가 이제 그 와인드업시에 멈추지만 하면 돼요. 예. 바깥쪽 변하고 지금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살짝 꺾으면서 네네. 피칭을 했습니다. 다섯에는 후지와라 교타. 스트라이크 2에서 바깥쪽 완전히 빠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닝 올라와서 정말 귀중한 아웃카운트를 한준영 선수가 잡으면서 네. 실점을 피했기 때문에 더욱 자신감이 넘치는 피칭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야구의 스타일상 예. 노볼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바로 승부 가는 건 거의 예. 없거든요. 글쎄요. 강병호 선수와 한준영 선수가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투볼 투 스트라이크 됐으니까 예. 어쩔 수 없지만 노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한번 바짝 붙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바깥쪽 패스볼. 사실 경기 초반에는 너무 지금 현지 카메라가 기요미야 선수만 잡아서 개인적으로 좀 섭섭했어요. 근데 아 그렇죠. 예. 우리 선수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절반 넘어가니까 강백호 선수도 많이 카메라에 잡히고 네. 있습니다. 예. 바깥쪽 삼진 투아웃. 완전히 탄력을 받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무라이 재팬 그 예명이 있잖아요. 예. 우리도 뭔가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있잖아요. 성인 대표팀은 최근 몇 년 전부터 그 슬로건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에게 사실은 그 문구 하나가 투쟁심을 또 불러일으킬 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예. 예. 혼신의 힘을 다해서 피칭을 하고 있는 하준영 선수의 모습입니다. 높게 볼 140km가 찍혔습니다. 그 전력 투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네. 마치 내일이 없을 것처럼 네. 정말 전력으로 피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너먼트 경기나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내일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예. 앞서고 있어도 내일이 없는 듯이 공을 던지고 치고 해야 그렇습니다. 돼요. 그렇습니다. 흘러나가는 변화고 스트라이크. 아 바깥쪽 제구가 정말 일품입니다. 그렇죠. 보시죠. 마지막에 뭔가 펼치면서 힘을 받고 있는 하준영 선수의 모습이고요. 바깥쪽 패스트볼 연속 삼진. 지난 이닝 마지막 아웃카운트부터 출발했던 하준영 선수가 네 타자 연속해서 범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는 7회 말로 건너갑니다. 영향 탓인지 그렇죠. 담장 앞에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달의 초 일본의 공격 바로 시작합니다. 변하고 노려쳐봤습니다. 파울. 타석에는 3번 타자 야스다. 야스다는 오늘 경기 성적이 병살타, 내야 땅볼, 그리고 앞서 세 번째 타석에서는 볼넷. 변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마운드에 있는 하준영 선수는 사실 이번 대회 경기를 거듭할수록 네. 더 좋은 피칭이 나오고 있어요. 마운드 그리고 공식 공에 예. 적응을 좀 하는 모습이죠. 바깥쪽 패스트볼 삼진. 절묘해요. 오늘 하준영 선수가 던지는 저 바깥쪽 공 정말 절묘하게 들어가네요. 그야말로 엄청난 페이스입니다. 네 타자 연속 탈삼진. 정말 힘이 가득 들어가 있는 위력적인 패스볼이었습니다. 자, 지금 다섯 타자 연속 삼진이에요. 지난 이닝 6회 초까지 합치면 네 타자가 아니라 다섯 타자입니다. 네. 넘지역 정말 거침없는 행진을 하고 있어요. 좋아요. 4번 타자 기요미야 선수를 상대로는 어떤 피칭을 선보일지. 바깥쪽 유인구에는 속지 않았습니다. 기요미야 선수가 오늘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고요. 예.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선수예요. 몸쪽 먹힌 타구를 유도해냈습니다. 반대 투구가 돼도 굉장히 네, 효과적입니다. 잘 들어가요. 예. 일본 고교팀을 대표하는 4번 타자 기요미야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하준영 선수가 6타자 연속 탈삼진에 도전합니다. 원앤토 바깥쪽 유인 이끌어냈습니다. 나다웃 1루에서 아웃카운트를 재확인합니다. 아, 완벽히 6타자 연속 탈삼진 완벽히 눌렀어요. 기요미야 선수도 살짝 부끄러운지 굉장히 빠르게 네. 턴아웃으로 뽑기를 했습니다. 자, 기요미야 선수는 일본 대표팀을 상징하는 타자이기도 한데요. 네 번째 타석까지 안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짚어봐야 되는 대목일 텐데 4번 타자라면 자존심이죠. 예. 특히 일본 야구 같은 경우에는 4번 타자의 의미가 상당히 크게 예. 의미 두는 그런 리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번 타자를 이렇게 잡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죠. 바깥쪽. 던지는 자세 자체가 하준영 선수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살짝 낮았군요. 강백호 선수도 스트라이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네. 프레이밍을 들어 올렸는데 아쉽습니다. 일본 타자들 현재까지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는 하준영 선수입니다. 사구 뒤로 갔습니다. 지금 패스트볼 구속도 140 언저리에요. 지금 138이 나왔고요. 네,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리고 계속 밀립니다. 자신감이고요. 자신감이 공의 그 끝에 이제 실리게 되면은 예. 패전 상당히 좋아요. 바깥쪽 3 to 풀 카운트. 자, 탈삼진의 행진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본래에서는 안 돼요. 예. 그 다음 나카무라 선수가 굉장히 그렇죠. 예, 오늘 경기에서 지분이 높아요. 패스트볼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좌익수 계속해서 뒤로. 놓쳤어요. 잡지 못했습니다. 자, 장타를 허용하면서 3루에 볼 갑니다. 3루에서 태그시더 세이브입니다. 주전은 3루. 하준영 선수의 퍼펙트 행진도 여기서 종료됐습니다. 근데 이녀 선수가 왜 이렇게 앞에 들어왔을까요? 자, 지금 보세요. 굉장히 너무 앞에 긴 있었어요. 거리를 이동했는데요. 글쎄요. 자, 아웃 카운트에 따라서 수비 위치가 좀 변해야 예. 되거든요. 너무 앞에 있었어요. 그렇게 달렸는데도 이제 워닝 트랙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투아웃이 되면은 장타 방지를 위해서 외야가 좀 깊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몸쪽 찔러도 봤습니다만 초구가 볼이 됩니다. 자, 앞서 사쿠라이 선수 끊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타석이 있는 나카무라 선수의 타석인데 오늘 볼넷만 두 차례, 삼진을 한 차례 기록했습니다. 유인구 속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 대표팀의 선발주 김민을 상대로도 네.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많은 볼을 이끌어냈고요. 볼넷만 두 차례 우리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계속된 좌타제에서 우타제로 바뀐 네. 상황. 스트라이크 안 들어갔어요. 노스윙이 됐습니다. 3볼. 나카무라 선수까지 1루에 나가게 된다면 이제 잠재적인 동점 주자까지 나가게 됩니다. 6번 타자 나카무라. 스트레이트 볼레. 하준영 선수의 피칭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퍼펙트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하준영 선수였는데요. 2사 이후 이번 이닝 2사 이후 사쿠라이 선수에게 장타 허용 그리고 낙감으로는 볼래 주자는 이제 3루와 1루가 됐습니다. 자, 19번에 서준원 선수까지 지금 웜업을 시작했습니다. 잘 던지고 있어요. 네. 사실 프로리그, KBO 리그에서도 거의 뭐 노히터 경기를 이어나가다가 경기 후반에 한 번 출루를 허용하면서 안타를 허용하면서 깨졌을 때 그렇죠. 아래로 무너지는 경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심리적인 변화가 가장 많을 예. 때고요. 뭐 작게는 지금 왼손 타자들 계속 나오다 갑자기 오른손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때도 변화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예상해 보자면 지금 이성열 감독의 마운드 방법은 정말 적절했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고요. 하준영 선수 아직 실점하지 않고 있습니다. 3루와 1루 8회 초 1번의 득점 기회. 1번의 하위 타순으로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7번 타자 고가유토. 초구 뿌릴 채비. 방향이 홈플레이트 쪽이 아니었습니다. 1루 견제구. 이제 하준영 선수 입장에서는 루상의 주자가 깔렸기 때문에 네. 운영의 묘를 또 살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던졌습니다. 변하고 오른쪽 빗맞은 타구를 유도해봤습니다만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전 타석에서도 고가 선수가 굉장히 좋은 타구 김민희 선수의 변화구를 받아치면서 예. 뭐 희생플라이로 끝나긴 했지만 상당히 위협적이었어요. 오히려 첫 타석에서 1타점 적시타보다 더 정타가 됐고요. 그럼요. 2구 낮게 떨어뜨립니다. 좋아요. 오퇴벌 카운트. 지금의 체인지업은 좋습니다. 적절했네요. 범타를 향해서 그 단계를 그 계단을 잘 밟아가고 있는 하준영 선수입니다. 1루 쪽 다시 한번 견제구. 뭔가 1루 견제할 때 숨쉴 공간을 만든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네. 1루 절 뭐 잡는다는 생각은 아니죠. 예, 천천히 던져봤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던져봤다 하준영. 바깥쪽 벗어납니다. 하준영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강백호 포수도 물론 빠져 있습니다만 프레이밍을 굉장히 신중하게 공들여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주저앉으면 안 돼요. 1루차 2루가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단타 하나에 동점이 돼버려요. 지금 거의 엉덩이가 땅에 예. 닿았어요. 4구 걷어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 스타트 한 거 보세요. 예. 저렇게 한쪽 무릎이 땅에 닿고 있으면 예. 뒤에는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스타트 걸거든요. 사실 앉았사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거의 무릎 꿇는 자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주저앉는 자세는 아닙니다. 바깥쪽 다시 빠졌습니다. 공 하나하나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네요.
주자 여전히 3루와 1루. 일본의 주자들 호시탐탐 앞에 보이는 베이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1루 견제. 자, 현재 두 점 차에서 루상의 주자 두 명이 깔려 있고요. 오늘 경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하준영 투수입니다. 고가 유토는 앞서 세 번째 타석까지 2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볼에 스윙 스트라이크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아래쪽 일본의 공격. 단일전에 새로운 일본 킬러가 등장했습니다. 하준영 선수 호투가 8회 초에도 이어지면서 이제 경기 8회 말로 전개됩니다.